품절이야. 근데 생각보다 무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제 목표 몸무게는 안녕하세요. 네, 세상들 세정입니다. 입을 바른다고 좀 달라질까? 좀 괜찮았어. 다름이 아니고,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뮤지컬을 잠시 며칠 쉬면서 이제 계속 에너지를 쓰다가 갑자기 에너지를 안 쓰다 보니까, 네, 살이 대폭 증가를 해가지고. 근데 제게 지금 주어진 미션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드라마라는 이슈가 있죠. 산에 맞선 하리 역할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통통한 모습으로는 주인공이 될 수 없겠다 라는 판단하에 제가 특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저희 매니저님과 함께 동거하기! 다행히 매니저님도 이제 같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던 시기여가지고 지금 저희 집으로 매니저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데뷔 때 구구단 초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정말 안전한 매니저님이시고요. 뭔가 걱정할 일 없이 무탈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맨님을 저희 집으로 데려온 가장 큰 이유, 원래 다이어트를 하려면 몸이 바빠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있을 때 바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맨님과 함께라면 걸어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요리도 해먹고 하는 그런 좀 재미난 일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계획하에 맨님을 데려왔는데, 일단 내일 장을 보러 갈 겁니다. 여러가지 다이어트 음식을 좀 해먹어 봅시다. 네. 괜찮죠? 전 좋아요. 매님이 재밌게 봤던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 있나요? 양배추 다이어트인데, 난 양배추를 쌈싸 먹을 거니까 내일 한 2통 정도 사고. 아, 그 양배추 롤? 롤. 그리고 밥 대신 양배추로 해가지고 김밥 싸 먹는 것도 봤어요. 나도. 그걸 좀 먹어볼까? 유부초 밥도 양배추로 해 먹어보는 거. 네? 저는 원래 감자를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었는데. 감자는 안 돼. 그, 먹으려면 차라리 고구마를 먹어야 돼. 감자 맛있어. 맛은 있는데 참아야지. 다이어트 얼른. 아니,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아요. 아, 내일 계란 사야 돼, 계란. 계란. 미역국수랑 쌈장을 시키고. 어디서 시켜? 온라인으로 시켜야죠. 아까 미역국수는 내가 받은 데가 있고. 링크. 링크 주세요. 잠깐만. 링크 줬어요? 품절이야. 왓? 임시 품절. 매님. 왜, 왜? 회사 출근이니까 차 놓고 가시죠. 아, 내일? 응. 차를 놓고 가자고? 응. 놓고 가서? 걸어가는 길 알아요. 걸어가자고? 응. 얼마나 걸리는데? 회사 가는데 땀에 쩔어가지고 도대체 쪄내는 거야. 아니,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아. 너무 더워요! 바람막이를 벗을 수가 없어요. 걸그룹의 이미지를 써야지. 녹음을 하는데 그렇게 걸어가서 녹음할 수 있냐고. 간 길에 이제 목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간 길에 이제 목도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리를 해먹고 양심상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을까? 먹고 그냥 있을 순 없잖아. 초반부터 이렇게 달릴 필요가 없어. 아니, 이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시간이. 저 생각보다 그럴 필요 없어. 아, 일단 저의 목표는, 제 목표 몸무게는 47kg. 2주 동안에는 48까지 일단 가고 그걸 유지를 해서 47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 그래서 제가 지금 5kg를 빼야 돼. 아니, 거의 안 먹어. 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해요. 내일, 그래서 이제 몸무게 찍는 것부터 이제 해야지. 근데 생각보다 몸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지? 어제까지도 드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도 맥주 한잔 했습니다. 오늘? 언제? 너 설마! 선생님, 이렇게 제가 없는 곳에서 드시면. 선생님, 갑자기 배신감이 이렇게. 그러면은
내일의 식단도 짜주세요. 내일의 식단이요? 네, 그러면 짜주시면 그거에 맞게 함께 먹을게요. 대신 너도 다른 걸 먹으면 안 돼. 제발. 같이 있잖아요, 계속. 아니, 봐봐. 오늘처럼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내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 그렇게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 진짜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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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근데 우리 과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방울토마토? 바나나. 하루에 하나. 아까처럼 두 개 먹어.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 2리터 이상. 맞아. 배고플 때마다 사실은 그냥 물 먹고 좀 참으면 그러니까 사라지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래 제가. 아주 이번에 컨텐츠 제대로 하나 나오겠다. 저녁도 샐러드를 먹읍시다. 내일은 무슨 샐러드만 먹어요? 선생님 좀 다양하게 짜주시면 안 돼요? 간 돼 있는 거 집에 아니고. 집에 고구마 있잖아. 아 근데 점심 샐러드 먹었는데 저녁에 고구마를 먹자고요? 생각해봐. 저녁에 우리 장 보고 와가지고 운동 안 나갈 거잖아 힘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자. 고구마랑 닭가슴살 어때? 그럼 내일 샐러드 두 번 먹어. 오케이. 네. 아 이게 좋네. 이거 찍으니까 진짜 제대로 하겠다. 아 역시. 아! 내가 이걸 왜 찍겠다고 했을까? 내가. 야 이번에 진짜 되겠다. 난 너무 좋다 배정아. 서든이 언제야? 그때가 47kg. 난 아직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이번에 봐보자고. 해봅시다. 너무 네. 손만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 내일의 식단 끝. 지금 장도 다 적어놨고 쌈장이랑 미역 시켰고 오케이. 내일 끝. 좋았어. 어우 기나긴 촬영했다. 날아가잖아.